가볼 데를 한번 찾아봐야지. 마카오 관광지. 유명한 데가 곤돌라, 팔자형 케이블카, 뭐지 그게? 그리고 워터쇼?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다 할 수는 없고 거기 가서 예매할 수는 없을까? 에이, 그래도 가기 전에 예매를 해야 편하게 놀겠지. 에펠타워가 좋아 보이니까 에펠타워 먼저 예약해볼까? 보안카드를 쓰시오. 아, 왜 자꾸 틀려. 여긴 뭐 또 회원가입을 해야 돼? 스트레스! 아, 짜증나, 귀찮아 죽겠네. 안 해. 여러분도 이런 고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 마건이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짜잔! 이게 정말 번거롭고 귀찮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제가 찾았거든요. 자, 저랑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긴데요. 죄송한데 제가 뭐 촬영 좀 할 게 있는데 좀 찍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번 날에 제가 왔었잖아요. 네. 그때 뭐 물어보러 왔었는데 네.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네, 저희 지금 마카오 각종 입장권도 팔고 있고요. 홍콩에서 온핑이나 스카이북도 팔고 있고 댄싱 어프로 식당도 예약해드리고 있어요. 마카오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있는 아, 거의 다 돼요? 네. 사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귀찮아서 예약 안 하고 왔다가 여기서 이제 할인을 받고 싶은데 티켓이 없거나 예약이 안 되거나. 근데 여기는 바로 발권을 해주나요? 네, 저희는 바로 발권 해드리고 있고요. 티켓 같은 거는 그냥 바로 구매하셔서 이용하시면 돼요. 따로 바꾸실 필요 없어요. 그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쇼도 바로 발권이 돼요? 네, 그것도 바로. 아, 진짜요? 당일 예약도 받아요. 네, 제가 인터넷으로 예약하니까 그거는 예약은 됐는데 맞아요. 나중에 되니까 예약이 안 돼가지고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네,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려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근데 여긴 바로 발권도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확인되고 발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로 그만 돼요? 아, 손이 네. 빨라가지고. 아, 네. 바로 해드립니다. 잠깐 움직여봐도 돼요? 아, 예. 괜찮아요? 네, 저번 날 요걸 보고 이쪽으로 왔었거든요. 보니까 스카이워크, 버니점프, 베네시안, 곤돌라 이것도 할인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낭만적이고 싸이가 뮤직비디오 뉴페이스 찍을 때 샀던 거거든요. 예전에 꽃보다 남자도 찍었었고 파리지안 호텔, 에펠타워 있잖아요. 마카오도 에펠탑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여기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한국어를 쓸 수 있다는 거. 아, 맞아. 마카오에서 한국어가 됩니다. 다른 데서 괜히 한국어 말고 중국어로 하다가 소통 안 돼가지고 그렇죠. 잘못 예약하고 실제로 잘못 예약해서 들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왜 여기서 진작하시지? 아, 그죠. 여기서 이제 호텔도 된다고 네, 맞아요. 않았어요? 호텔도 돼요. 호텔은 뭐 어디 호텔이 있어요? 호텔은 날마다 다른데 아, 날마다요? 네. 아, 가격이 맨날 바뀌니까. 네, 그렇죠.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며칠 뒤도 되고, 당일도 되고. 아, 그래요? 가서 예약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하긴 여기서 예약을 해가지고 바로 셔틀버스를 타고 호텔을 네, 가면 맞아요. 되겠네요. 식당도 되고, 호텔도 되고, 네. 관광지도 되고, 네. 마사지도 되고, 페리도 되고, 홍콩 쪽 케이블카도 되고. 아, 그리고 그 유심칩도 살 수 있나요? 네, 유심칩도 살 수 있어요. 저희 하루짜리랑 3일짜리 하루짜리는 홍콩 달러로 50불, 3일짜리는 홍콩 달러 100불 정도라 비싸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로밍 안 해오셔도 되고 여기 와서 유심칩 쓰시는 거 훨씬 간단하죠. 만약에 한국에서 하기 귀찮거나 아니면 마카오 와서 아예 저거 할 걸 근데 안 했던 사람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바로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답을 말씀을 못해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가게 다 적혀 있어요. 한국말로 다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편해요. 할인도 받고 편하게 한국분이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호텔 뷔페도 있고 그런 것도 할인도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와주세요. 네, 많이 와달래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네, 여기 이렇게 대놓고 한국 관광객 안내 데스크 하면서 여기 직원이 보이시잖아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바로 저기 뒤쪽에서 나오셔가지고 홍콩에서 오시는 길에 사셔도 되시고 아니면 홍콩 가시는 길에 어차피 이쪽 오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1층으로 오셔서 이 분한테 유심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오셔서 구매를 하시고 돌아다니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마카오 꿀팁 3를 찍어봤는데요. 제 영상 많이 보시고 많이 참고하시고 마카오에서 더욱 즐겁고 재미난 여행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